계속해서 2분의 시간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찬성팀의 반박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발언자 최현준입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반대팀에서는 첫 번째 논거로 관리 보너지 그 이상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에 대해 초두 효과, 라벨 현상 등을 설명하면서 국부 1호에 보다 큰 상징성이 되었음을 교차질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둘째로 사회문화적 비용이 초래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변경에 대한 결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의 사유가 타당하고 당위적인 것이라면 손실을 감수하되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보존관리 체계의 선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특수성을 지니는 국보 1호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해석으로 국보의 선례가 될 수 있다 식의 말씀은 저희 주장과 다릅니다. 세 번째 주장으로 가치 상실이 되었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숭례문의 가치도 높기 때문에 국보로서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숭례문의 부실 공사로 다양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국보 1호로서에 대한 저희가 생각하는 그 대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서 부적절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교차 질의에서 그 왜 하필이면 훈민정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대 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헤레본의 경우 우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애민 정신을 담아서 만들어진 문화재입니다. 영국 샘슨 교수가 한글은 매우 가치가 높은 문화재라고 말씀했죠.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헤레본이기 때문에 저희가 헤레본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